예, 최근 선대위 자중 질환도 그렇고 본인 말실수 논란도 그렇고 뭐 하나 웃을 일 없는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 후보가 그런데 특별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 요리는 그냥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고 건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집밥. 먹고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네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계속 그냥 자기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윤석열 후보 이렇다 할 돌파구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네. 밥집 소탈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요리하고 밥집을 열었습니다. 네, 저거야말로 이제 감성적인 접근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기자들과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해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색다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잘 짜여진 각본과 잘 짜여진 촬영과 연출, 편집이 이 가미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이제 그 감성적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5년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인 저렇게 감성적 홍보에 나서는 거, 물론 홍보 대선 홍보 전략의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저것이 결코 본질을 가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심차게 윤 셰프 준비했는데 너무 처음부터 쓴소리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이번 한 주, 지난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번 주는 자신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는 실수를 바로잡고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후보도 부인과 함께 지금이 6시 43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7시에 잠시 뒤 7시에 특별한 성탄절 영상을 준비했다. 뭐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개되면 저희도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대로 그리 웃을 일이 없다라는 표현도 좀 썼는데요. 장 변호사님. 속속 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약 20%포인트 높았는데 이제는 뭐 정권 심판론과 그래서 정권 재창출, 국정 안정론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비등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권 말에 가면 정권 교체론이 또 들고 일어나기 마련인 건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오다가 사실 11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저렇게 54%면 과반이 넘었던 것인데 지금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동등하다는 것은 정권 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 허위 학력 의혹이라든지 또 지금 내부 갈등, 즉 선대위가 집안 싸움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기대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이 그 차세대 리더에게 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실망한 여론들이 반영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정권 심판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인물을 가지고 결국에는 투표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또 정권 심판론 자체도 저 줄어드는 것은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님, 네. 이어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정권 교체 얘기인데 그렇죠. 반문으로 한번 다 같이 뭉쳐보겠다. 근데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최근 뭐 윤석열 후보의 부진 혹은 뭐 국민의힘 내용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게 상당히 최대 위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쳐준 게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나중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보면 문재인 정부와 뭔가 대립각을 세웁니다. 예. 물론 뭐 말 바꾸기 뭐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전략.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혀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등등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 감원전이다. 뭐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영업자들 볼 때도 아 이게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뭘 했습니까? 결국 당대표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 후보 찍지 말라고 사실상의 저는 낙선운동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자 그런 판국에 더군다나 또 윤 후보는 본인의 부인 문제에 대해서 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큰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선대에서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뭐 오늘 어제 오늘 해명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있다 입당했다 이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얘기를 듣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지지자거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이딴 마실수를 보면서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뭘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젠 했는데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분노를 넘어서서 허탈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뭐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분을 앞서 나온 대로 정권교체라는 그 딱 하나 바람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본인 입에서 내가 민주당에도 갈 수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으로 왔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호남 윤석열 후보의 방문은 예. 상당히 실이 맞는 방문 아닌가. 특히 못 배우시고 가난하신 분들은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공공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집을 오픈하긴 하긴 했는데 뭐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 얘기 만나봤습니다.